한복 제작 수업이 한창인 교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동대문구청 시일보 기자단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동대문구 마을 소식지 신바람의 실버 기자단입니다. 오늘의 인터뷰 대상은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수의를 짓는 한복 전문가. 아침에서부터 종일 하시나요? 아니요. 3시간 하면. 봉사 3시간. 아, 3시간? 수집한 정보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기자 수첩에 빼곡히 적습니다. 오늘 저기 맥힌 날이라고 그랬지? 뭐예요? 개장 한복. 개장 한복? 월요일 날. 개장 한복은 수의가 월요일 날. 동대문구가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발행한 신바람.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실버 기자단이 만드는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 소식지입니다. 당초 1년에 4회 제작했지만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부터 발행 횟수를 6회로 늘렸습니다. 동네 곳곳을 누비며 어르신들의 소식을 전하는 실버 기자단의 활약 덕분입니다. 기자는 내 어렸을 소식적부터 제가 해보고 싶어 했던 분야고 이 소식이 구청에서 나와서 거기에 응모하게 돼서 오늘 이 일을 기자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취재를 다니며 느낀 보람도 큽니다. 어르신들 가려운 거, 슬픈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를 좀 위안도 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하면은 내가 또 남은 여생을 한 만분의 일이라도 뜨겁게 사는 거 아닌가. 건강관리법, 평생교육, 여행코스 등 큼직하게 적힌 읽을거리가 다양합니다. 배우는 점이 많고 또 앞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이런 그 마음의 자신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만들고 어르신이 읽는 동대문구 실버 소식지 신바람. 독자에겐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기자에겐 제2의 일터를 선물합니다. TBS 공혜림입니다.